Nice game to you. Please don't stop the music.오타쿠들의 재밌는 진정한 글로 배우는 연애참고서 황은가지 국민연애자여러 라디오스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요. 2부에요. 아~ 관중들 매너하고 아~ 자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네 사연으로 시청자분들이 이제 적어주신 사연을 네 근데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연들이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내용이 좀 중복이었는데 오늘은 네. 좀 괜찮네요. 네. 네. 굉장히 낯선, 굉장히 정상적인 네. 연애 고민들. 아, 요런 게 좀 풋풋해요. 첫 번째 사연 요런 거. 레알, 레알 사연. 네. 아, 이거 제가 한번 그럼 네.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 누구신지 읽어드려도 되죠? 네. 라빈님께서 베스킨일 수도 있고 에브릴일 수도 있고 라빈님께서 안녕하세요. 평소에 종종 낮게임을 보고 있는 19살 남학생입니다. 고3이시네요. 답답하고 궁금한 일이 있어서 사연을 써봅니다. 친누나가 있고 이분이 좋아하는 누나가 있어서 호감 있는 누나를 1분이 누나라고 하겠습니다. 기분 좋으라고. 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1분이 누나를 처음 본 건 관객들이 사례가 걸리는데 제가 1분이 누나를 처음 본 건 친누나의 회사였습니다. 저에게는 8살 터울의 친누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27이죠. 그날은 저희 친누나 생일이었는데 마침 방학인 김에 만나서 선물도 주고 저녁도 먹으려고 제가 누나 회사에 찾아갔었죠. 그 회사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일본인 누나를 보고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온갖 핑계를 다 대가면서 일본인 누나를 보고 어느 정도 친해져서 간단히 마실 거라도 사주고 일본인 누나는 5살 연상이라는 걸 알게 됐죠. 상관없었습니다. 아 별로 안 차이 안 나네. 이뻐. 아무튼 방학이 끝나기 전 고3이라서 계약하고 나면은 회사에 찾아갈 시간도 핑계도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번호라도 물어보려고 회사에 갔습니다. 어우 용기 있어. 안내 데스크에서 사담하는 거 걸린다면 혼난대서 친누나 자리에서 사내 메신저 같은 걸로 잡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사내 메신저가 인터페이스도 안 좋고 속도도 느려서 불편하다고 이런 걸 어떻게 쓰냐고 투덜댔더니 그럼 이리로 연락하라면서 먼저 선뜻 번호를 주더라고요. 냉큼 받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종종 톡을 하면서 지냈는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제가 남자 직원이나 방문자들에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응대해주던 걸 종종 봐서 혹시나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하는 편이냐고 물어봤더니 필요한 말만 하는 건지 톡을 하지는 않아 라고 저를 설레게 만들더니 어린애한테 이쁨 받으니까 좋다고 좀만 더 어렸어도 막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너는 지금 중요한 시기라서 연애를 하면 안 된다 라고 하고 선톡을 하면 확인도 듣고 몇 시간 전에 확인했는데 답장은 안 하고 해도 단답형이고 복잡하네요. 그냥 단순한 장난인데 제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걸까요? 아니면 제가 어장 속 물고기가 된 건가요? 절 좋아하긴 하는데 고3이라서 그러는 거라면 제가 연락을 계속 해야 할까요? 아니면 수능이 끝나고 진지하게 대시해봐야 할까요? 제가 나이도 어리고 제대로 된 연애 경험도 없어서 누나의 마음을 도통 모르겠어 사연 보내봅니다. 어우 풋풋해.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처음 경험하는 아쿠아리움이시겠네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어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네. 수확했을 때 건덕지가 있는 물고기들을 기르는 거예요. 맞아. 네. 왜냐면은 굉장히 격하게 궁금하시는데 왜냐면 어장에서 물고기를 키우려면요 밥도 네. 줘야 되고 사실은 관리도 네. 해야 되고 물도 가려줘도 사실 되게 귀찮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장이 아니에요. 맞아. 애초에 키울 생각도 없어요 여자분은. 그냥 신선하고 설레요 이 여자분도 재밌고 어린 친구가 이렇게 자기한테 좋고 호감을 표현을 하니까 그게 느껴지니까. 근데 이분은 남자분을 특별히 더 설레게 하거나 남자분을 뭔가 가둬놓고 거기서 뭔가 나중에 내가 열매를 따먹으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런 관계 자체가 신선하고 재밌는 거지 진지하게 사실 받아들이지도 않고 남자분이랑 어떤 밀당을 하거나 남자분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부들도 치어는 놔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자분이 신선하고 즐겁잖아요. 그게 여자가 바라는 열매입니다. 이 사람한테. 근데 그거 치고는 여자분이 별로 제스처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에 채울 거는 다른 사람한테 채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상해. 생각을 쓰레기 같이 해. 뭐 그러니까, 인생 뭐 연애를 진짜 무슨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가 그렇게 나한테 관심을 표해준 것까지는 고마워. 근데 나는 너랑 계속 연락을 하거나 진지하게 갈 생각은 애초에 아예 하질 않아. 그러니까 어장관리로 거리를 애매하게 두는 게 아니라 여자분은 선을 그은 거예요.
중요한 시기다라는 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너랑 진작에 만날 생각이 없어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상처를 주고 매너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자분은 나름대로 확실하게 답을 줬거든요, 이 남자분한테. 우리는 이성관계가 될 수 없다. 나는 너를 어장관리하고 싶지도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자분이 아무래도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는. 근데 오해할 만은 하잖아요. 것 같아요. 오해할 만은 하잖아요. 왜? 이거 뭘 오해할 만해? 다른 사람한테도 친절하게 대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필요한 말만 하지 톡을 하지는 않는다. 있는 그대로죠. 아,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 그럼 그, 어, 너 빼. 너. 왜냐하면 이분한테 번호를 먼저 주고 톡을 하잖아요. 네. 나한테 한 거는 이미 100번 이상 해봤다는 얘기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너한테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난 처음이고 이런 행동은 너한테만 하는 거야.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무조건 한 명 이상에게 무조건 했습니다. 톡을 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이 사람한테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오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 말이 맞는 거예요. 저는 99%를 믿어도 1%를 의심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남자분은 이렇게 받아주세요. 어린애한테 이쁜 마니까 좋다. 좀만 더 어렸어도 점점점이잖아요. 좀만 더 어렸어도 점점점이 지금 고3인 글 쓴 분을 만나겠다는 게 아니라 좀만 더 어리면 다른 분을 만나기 좋다는 거예요. 네? 이 여자분이 하는 표현들 자체가 애초에 남자분이 남자분에게 초점이 안 돼 있다고요. 제가 말하는 건 포커싱이 아예 안 돼 있다고요. 아, 그러니까 내가 좀만 어렸어도 너를 만나는 게 아니고 네. 어렸으면 나도 너 같은 애들 만날 수 있겠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애초에 연애 대상이나 그런 여지로 아예 보질 않아요, 이 여자분은.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사내에 친누나 있는 동생이 와서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오고 얘기도 하고요. 당연히 얘기해야죠. 귀엽지, 메신저 그리고. 불편하다니까 카톡 주기도 하는데 거기서 어떤 걸 기대하거나 내가 계속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이런 귀여운 매력을 내가 좀 재미를 봐야겠다. 애초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여자분은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남자분이 너무 이 여자분이 좋고 예쁘니까는 빠져서 좀 그런 거를 다 어떤 연애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는 건데,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그 여자분이 이쁘고 관심이 있으시면은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끝나고 당당히 한번 질러보세요. 근데 지금은 하시는 모든 생각이 다 예, 좀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분이 네. 그래도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네. 무슨 끈이요? 인연의 끈을. 그러니까 뭐 이거 아 나는 뭐 아쿠아리움이네 이러고 뭐 그냥 탈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될지도 모른다는 그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 갖고 그냥 남자 여자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고3이니까 공부만 하시고 그 수능이나 아니면은 수시 입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전부터 이렇게 쫙 해서 미연시를 한번 쫙 하세요. 면상력 공략을 쭉 하세요. 거기에 뭐 미술 선생님, 뭐 과외 선생님, 음악 선생님, 간호사 언니, 옆집 누나, 양호실 누나, 강호실 선생님 이런 분들 쫙 있을 거예요. 제가 웃긴 거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항목을 이렇게 불렀잖아요. 네. 항목을 불렀는데 뭔가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른다. 심각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호 네. 선생님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름이 떠올라. 그리고 뭔가 중증입니다. 석고상과 붓이 막 있는 그 그림이 막 이렇게 상상이 돼. 그러면 선비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으세요. 선비 자격이. 100%입니다. 말을 알아듣는 것 자체가 선비가 아니에요. 난 타락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하시면서 그 누나를 상상을 하세요. 그런 게임을 하면서 누나를 상상을 하세요. 뭔 소리야? 아니. 예쁜 누나를 상상. 아, 그러니까 그렇게 첫사랑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아, 그렇게? 네, 그렇게 첫사랑을 가지세요. 미연 씨와 함께. 그 여자분은 절대 모르게. 나이스 게임 TV 보시는 분들은 네. 그럴 자격이 있어요. 아, 성추행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네, 그 앞에서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아, 네,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서 마음의 그 끈을 끝까지 놓지 말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왜요? 아니 계속 얘기해서 재밌어요. 네 여자친구 누나 눈이 진진하잖아. 누나 친구가 나랑 연락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끔 그런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렸던 그 게임 내용 같은 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누나 친구랑 나랑 연락하고 누나 친구인데 누나가 잠깐 밖에 나가서 누나를 기다리며 .txt 뭐 누나랑 누나 친구랑 나랑 내 친구랑 같이 어디를 갔는데 놀러 갔는데 락커룸에서 TXT 뭐 이런 거 네.
뭐 그런 거. 대박이다. 그런 거 라디오 스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네.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대박이야, 오빠 진짜. 왜요? 진짜죠. 네. 전 진짜예요. 입장 바꿔서. 입장 바꿔서? 본인이 이 여자분이. 귀여워하는 동생. 시청자가. 아 그러네. 그럴 수 있겠네. 수능 시청자가 1분 1을 보러 매번 여기로 와서. 그럴 수 있겠네. 아까처럼 이런 커피를 주고. 그러고 누나 톡 좀 알려주세요 해서 톡 알려주겠죠. 알려줬어. 근데 뭔가 딱 보니까 얘가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본인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이분을 만날 생각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인도 사람보다 나. 아 인도 사람보다 나으면 고민 고민할 필요가 없죠. 만날 생각이 없어. 만날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이 상황이라면 잘해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근데 그거를 잘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거잖아요. 사실은 되게 사람이 입장에서로 다르다 보니까는 호감을 표하는 남자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이 사람도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나는 호감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주는 게 매너야라고 생각하는 데서 어장관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출발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우리가 비꼬는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어장관리라고 하는 거지. 아 근데 네. 어장관리가 성립이 안 돼요. 이 19살은 왜 안 돼요? 왜? 왜 안 돼요? 그러니까 19살 12월 31일은 안 되고 20살 1월 1일은 돼요? 하루 차인데? 무슨 상관이에요? 불법이니까? 아 그것도 있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글쎄요. 사람 감정이 뭐 19살에 안 생기는 게 20살에 삑 하고 생겨요? 아 사실 고등학생이랑 사귀고 싶은 마음이 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아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라고 하는데 네. 저는 막 이렇게 막 이쁘장 19살짜리가 와가지고 누나 이거 하고 막 번호 막 이러면 저는 좀 설렐 것 같아요? 네, 혹할 것 같아요? 좀 두근두근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본인은 할 거예요? 뭐 갈 때까지 가보죠. 해보자.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입장은 반대지만 제가 오히려 할 말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제 여자친구랑 그러네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면 학생 때부터 놀았잖아요. 네, 여자친구 고3 때부터 연락을 했었던 거고 뭐 몇 번 말했지만 그때는 정말 저는 전혀 어떤 사심이 없었던 네 전혀 하지만 그래도 연락은 하던 없었었고 시청자랑 연락을 한 케이스 전 아예 없었어요. 방송을 몇 년을 했었지만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막 지방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아이스게임 TV 오는데 놀라고 이 친구도 처음에 어떤 이성적인 호감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타쿠예요. 게임 좋아하고 막 그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는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이스게임 TV를 좋아해서 오타쿠예요. 근데 온 김에 이렇게 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뭐 고맙고 기특하고 이러니까는 챙겨주면서 연락을 하다 보니까는 저는 제일 근데 여자친구가 좋았던 건 뭐냐면은 패턴을 맞춰주잖아요. 방송이 맨날 늦게 끝나고 그쵸, 새벽에 끝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방송 챙겨보고 고생했다 힘내라 막 이런 식으로 보내주는데 그게 전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좋으면서도 사실은 이성으로는 전혀 느끼지 않았었고 생각을 아예 하질 않았었고 근데 이제 여자친구도 성인이 되고 쭉 연락을 하다가 나중에 여자친구가 좀 적극적으로 그런 걸 표현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곰곰이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 이분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말한 게 지금은 딴 생각하지 마라. 근데 여지를 남겨두면 사람 일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은 지금 할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못 참겠으면 게임하라고 한 거예요. 참으세요. 공부하세요. 네. 언제 네. 동생에서 여자로 바뀌었어요? 동생에서 여자로 바뀌었다라는 개념보다 여자친구가 한번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먼저. 좋아한다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여자친구가 좀 연애를 그 전에 제대로 해본 게 아니니까 서툴잖아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서툴고 이 얘기한 방송에 상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거절했어요? 네. 이러지 마. 너만 다쳐. 넌 너무 어려. 나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너가 얻을 수 있는 건 상처뿐이야. 뭐였냐면은 여자친구가 저한테 수작을 벌였었어요. 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너무 귀여운 게 뭐냐면은 다 보인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어떻게 수작을 그게 더 궁금한데 어떻게 수작을 했어요? 이거 완전 꿀잼인데. 꿀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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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가 빨 수 있을 때 빨아야지.
그 고백을 받았다. 원래 알던 남자한테. 아 질투 여보. 고백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자기만 이제 오케이를 하면 되는 상황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오빠 빨리 준수라. 그래가지고 아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 왜냐면 저는 저를 정말 응원해 주는 너무 고마운 팬. 저는 딱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전에 연애를 못 해봤던 걸도 알고 있었고. 제가 사심을 갖는 거가 상관없이 이 친구는 나중에 정말 예뻐질 거다라는 생각을 저도 순수하게 그냥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잘 됐다. 순수하게? 잘 됐다. 너 좋다는 거면 뭐 걸리는 거 있냐. 아 자기만 대답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 잘 됐다 축하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러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 어떻게 걔랑 잘 됐냐 했더니 뭐 어떻게 해서 잘 안 됐대요. 근데 좀 후지부지 말하고 아 그래서 그러냐 왜 그랬냐. 그래서 그냥 그러고 지났어요. 근데 그러고 한 뭐 일주일 뭐 이렇게 있다가 요즘 원래 오빠 사실 드릴 말씀인데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뭐냐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그런 남자친구가 뭐 생기거나 고민을 없었다. 받은 게 아니었는데 그냥 지원해서 한 말이었다. 왜 했냐 물어봤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너무 속으로 빵 터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한 건데 그게 너무 귀엽고 웃겼던 게 일단 이피를 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지어서 한 예약이었고 그죠. 친구가 사실은 이렇게 해보라고 등 떠밀어가지고 해봤는데 하고 나니까 오빠한테 거짓말한 게 너무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마음에 걸려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저를 진지하게 이제 이성으로 좋아한다는 이야기도 거기서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순수로 해버리는 거예요. 오빠한테 전략이 좋네. 제갈량이야. 괜찮은데? 처음에는 제갈딸기네. 처음에는 자기도 순수하게 팬심으로 이렇게 응원을 했었는데 하고 연락도 많이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자기는 정말 좋은 마음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친구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친구가 이렇게 하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판을 잘 짜네. 너무 죄송하다. 그러니까 약간 새누리당 스타일인데? 거짓말한 것도 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너무 순수하게 말해보니까 저는 되게 당돌하면서도 귀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한 게 이제 좀 아차 싶기도 하고 나는 정말 순수하게 팬으로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고마우니까 나는 내 나름 표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친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생겨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 친구가 상처를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준 거에서 너무 고맙고 나도 좋다. 근데 뭐 나이 차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도 이성으로 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 되게 용기 내서 이런 말 해준 건 고마운데 넌 나에게 목욕 가운을 줬어. 솔직히 좀 미안하다. 오빠가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약간 좀 그 전만큼은 아니고 살짝 소원한 것 같기는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연락하는 수준의 연락은 계속 유지를 했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도 다시 연락을 예전처럼 막 많이 하면서 조금씩 생각을 해보니까는 저도 이제 마음이 조금씩 동하는 거예요. 아우 네. 열반지가 안 넘어간 나무 없듯이. 그래서 아우 있지 그건 있는데 넘어갔지. 근데 이제 아우 왜냐면 이뻐질 거니까.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하자면은 만나서 놀았어요. 한번 데이트를 했어요 말하자면은.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거기 이 친구는 이제 계속 그게 성남 갔던 거죠? 아니요. 심야 영화? 아니요. 그건 그 이유인가? 그 이 친구가 마음이 동한 거예요. 한번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도 계속 좀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는 있는데 한번 내가 또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이런 걸 고민을 하는데 한번 만나서 그때 되게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그냥 그러고 나니까는 이 친구가 거기서 이제 마음이 완전히 동한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재밌고. 근데 저도 이제 막상 만나서 그렇게 해보니까 사실은 나이 차이나 그런 부분도 크게 느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문제가 되진 않겠구나 사람이 진심이 되면은 그런 생각도 조금씩 들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지나서 이 친구가 술김에 지른 거예요 저한테. 오빠 빨리 좋은 사람 만나라. 오빠 막 너무 뭐 갖고 싶다 좋다 막 그런 식으로. 근데 내 남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나도 이제는 그래 거두어주마 마음은 생겼는데 내가 어떤 그런 현실적인 이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 친구가 또다시 이렇게 해버린 거에 자체에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래가지고 바로 다음날 오빠 학교로 갈 테니까 만나서 이야기하자. 아우 그래가지고 다음날 낮에 이제 학교 가가지고 아우 얘는 이제 막 이러고 있고 아 자기가 또 삽질했다고 고개 쳐받고 있고 전형적인 어떤 연애 초보들의 멘붕했을 때의 패턴.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오빠가
너 또 재연해주세요. 상처 주려면은 오빠가 왜 여기까지 너 보러 왔겠냐 그런 거 아니고 오빠도 되게 오글거리는데 이거 오빠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솔직하게 말을 하면은 좋은데? 오늘 따로도 많이 나오겠는데? 좋은데? 사람 대 사람으로서 좋아하는 거는 오빠도 똑같다. 그리고 오빠 감정도 이제는 그때는 아니었지만은 지금은 오빠로도 너라는 사람이 지금 좋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게 연애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는 뭐 오빠가 방송을 한다는 부분이나 나이 차이가 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이 되고 신경 쓰이는 게 많다. 근데 지금 오빠 감정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빠 혼자 고민했던 거 이제는 같이 고민해 보자. 그래서 오빠 지금 너한테 사귀자고 하는 얘기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 만나기로 했어. 오빠 사귀어 그러면 싫어. 사귀자는 얘기는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좀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연애를 처음 하는 거고 두 번이나 저한테 고백을 한 거다 보니까. 난 이런 게 없어. 그런 게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야기를 했던 게 카피디가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런 미친놈 이러면서 너희가 6개월 안에 안 헤어지면은 내가 내 불화를 자른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150일이 지났거든요. 지금 원래 고안이 하나라고 들었는데 네. 카피디 불화화 형식을 국현대에서 네. 커팅식 그 고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팅식 포르말린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인증. 아 그렇죠. 네. 상품으로 정액제 상품으로 드리고.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이렇게 디테일한 얘기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제가 너무 미안하고 고맙죠.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한참 좀 더 자유롭고 자기 원하는 선에서 편한 연애를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 아 근데 여자친구 진짜 특이해요. 그 막 이렇게. 이 사진 있잖아요. 이 사진을 해서 그때 그 딸기 네. 왔을 때 얘기했잖아요. 네. 너 그런 거 좀 올리지 마.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그래. 그랬는데 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친구 둘이 찍은 이런 네. 사진 올라왔어요. 재밌다고. 그래서 그래 이 맛이지 그러면서 올라왔나? 하여튼 네. 뭐 이렇게 찍어야지. 막 그래서 굳이 제가 이름을 찍어 들어가서 팔로우를 받아보기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로 돼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게 올라올 것 같아서 깜짝깜짝 놀라게. 아 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친구는 친구인데 받아보긴 끊었어요. 이 친구가 특이하기도 특이하지만 저는 그냥 마냥 사실은 너무 고맙고 한 게 저도 사실은 한참 네. 연애를 안 했었거든요. 완전 마음을 닫고 뭐 연애를 해보려고 했지만 스타일 자체가 억지로 안 된다라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을 연 것도 이 친구고 그리고 또 되게 연애하기 힘든 조건이에요. 아, 그럼요. 일이 너무 바쁘고 회사에 거의 계속 붙어 있고 또 되게 그리고 불규칙하잖아요. 불규칙하고 노출되어 있고 네. 막 이러다 보니까 힘든데 그거를 다 받아주고 이 친구도 사실은 멀고 자주 못 만나고 이런 거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아한다는 마음 하나로 그런 거 다 견뎌주고 이겨주니까는 사실은 너무 고맙고 그래서 저도 더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한마디만 딱 하죠. 여자친구한테 영상 편지. 아 영상 편지는 너무 기니까. 이렇게 할게. 아. 그 자신은 오빠는 그 자신은 있어. 아 저 왜 저한테 오빠 하라 그래요. 오빠 때문에 뭐 속상하거나 아쉽거나 그럴 때도 있겠지만은 오빠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할 거란 걸 오빠가 확실히 말해줄 수 있고